우리 효주는 7기 모델이 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어요? 저는 다이어트에 가장 신경을 썼던 것 같아요. 처음 제플에 왔을 때보다 8kg 정도 감량을 했는데 7기 모델이 됐다는 소식을 듣고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였습니다. 8kg 진짜 멋지네요. 그래서 효주가 작년에 처음에 이제 제플 왔을 때 여름방학에 생각하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도 예뻤지만 진짜 역시 최고의 성형은 다이어트라는 거. 자, 그럼 우리 다이어트 빠샤! 파이팅! 자, 또 우리 7기 모델 혜원이는 인스타그램 스타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혜원이 막 사진 올리면 기본 막 500개 좋아요 막 나오잖아. 혹시 비법 공유 가능할까? 제이플러스 승무원학원 해시태그를 했을 때 확실히 좋아요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많은 예승이 분들이 또 놀러와 주셔서 한번 그렇게 하면은 500개는 넘는 것 같습니다. 네, 완전 준비된 제플의 모델이었군요. 자, 그러면 우리 혜원이 인스타그램 아이디 좀 알려주세요. 저는 HEXURFY입니다. 많이 놀러와주세요. 많이 놀러오세요. 우리 다은이는 또 J플러스를 알게 된 계기가 조금 특별하다고 하던데 어떻게 알게 되었어? 인스타그램을 둘러보다가 제 롤모델인 정원이 언니를 보게 되었는데 이렇게 멋진 언니가 만족하면서 다닌 학원이라면 저 또한 다녀서 성장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제플에 바로 등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게 이제 우리 작년 여름이잖아요. 네. 그래서 또 우리 다은이를 믿고 지금 영신여고 뺨이 8명이나 네. 2학번이 다니고 있죠. 그리고 또 생각해보면 우리 이제 또 다은이의 이제 이런 롤모델 최정원 언니가 2기 제플 모델도 하고 또 4기 제플 모델도 했었었어요. 1학년 3학년 때. 근데 약간 꿈을 이루듯이 우리 네. 다은이가 7기 모델이 돼서 자 이제 언니 따라 인공학원 가나요? 당연하죠. 네, 빠샤! 빠샤! 우리 서진이는 뚜니쌤한테 제플 7기 모델 됐다는 소식 듣고서 기분이 어땠어? 고1 때부터 제플 다니면서 선배님들 모델하는 거 보고 많이 하고 싶었다는 생각 들었는데 전화 받고 진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럼 한번 소리 깍 지른 거야? 네. 자, 그러면 우리 7기 모델 서진이 완전 또 집도 먼데 우리 서진이 충주 살잖아. 네. 근데도 지금 이렇게 2년 동안 열심히 제플 완전 잘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7기 모델 서진이 빠샤. 파이팅. 자, 우리 체린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제플 7기 모델 중에서 이건 가장 뛰어나다 생각하는 거 뭐예요? 눈웃음이에요. 그럼 우리 꿈꾸미들에게 눈웃음 한번 보여주세요. 자, 우리 7기 모델 다나의 일지만 대학교는 어디인가요? 인하공학 전문대학입니다. 그러면 내가 인공 합격을 위해서 가장 크게 노력한 점은 어떤 걸까? 저는 모든 방면에서 다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중에서 토익 전형을 노려보기 위해서 토익 공부를 열심히 하였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다나 진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또 내신 관리도 열심히 하면서 틈틈이 진짜 토익 공부 열심히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현재 토익 점수 공개 가능한가요? 저는 860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다나 어학전형 합격하는 그날까지 빠샤! 우리 동욱이가 생각했을 때 내가 제플 7기 모델에 선정된 이유는 바로 이거다. 키랑 외모 아닐까요? 제플 7기 모델 됐다고 어머니 아버님께 말씀드리니까 부모님 반응이 어떠셨어? 엄마는 우선 너무 좋아하셨고 그래서 아버지가 되게 과묵하신데 먼저 축하한다고 먼저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또 엄마 아빠가 너무 좋아하시니까 하나도 기분 좋았겠네? 네. 그러면 이 기세 그대로 일지망 대학 학교까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빠샤. 빠샤. 우리 또 민지는 이렇게 모델로 선정될 만큼 이미지도 좋으면서 또 공부도 잘하잖아요. 내신 좀 살짝 공개해주세요. 네, 저는 한서대 기준으로 1.8등급 나옵니다. 또 인문계 고등학교잖아요? 네. 네. 그러면 우리 또 민지가 2학년 여름부터 제플을 다녔는데 아무래도 이제 한국과 입시 준비하면서
아, 승무원학원을 다니면 내신 관리가 안 되면 어떡하지? 걱정하는 친구들도 꽤 많은데 우리 민지 내신 관리도 잘하는 좀 꿀팁 있을까? 영어는 제플에서 토익 수업 들으면서 도움이 많이 됐고 다른 과목들은 이제 학교에서 적극적으로 발표하고 수업 시간에 잘 듣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조금 교과서적인 멘트이긴 했지만 그래도 쌤도 진짜 선생님들 말씀 잘 듣고 예습 복습이 중요하니까 우리 모두 다 꿈꾸이든 내신관리 화이팅! 또 우리 지연이는 남자친구랑 굉장히 오래 사귀었잖아. 네. 얼마나 됐지? 거의 3년 돼가요. 깜짝 놀랐어요. 네. 그러면 또 우리 이제 지연이네는 항공과 준비생 커플이자 그리고 또 제플 커플이에요. 그래서 이제 커플이 같이 입시를 준비하니까 좋은 점. 일단 학원 친구들에 비해서 직설적으로 말해줄 수 있고 그래서 더 많은 것을 알아가는 것 같아요. 그 서로 막 상처받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절대 아, 그러면은 좀 안 좋은 점? 안 좋은 점은 없는 것 같아요. 오,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지연이의 남자친구 재혁이 얼른 제플에서 보아. 그럼 우리 민서는 7기 모델이 되기 위해서 가장 노력한 게 어떤 부분일까? 저는 미소 연습을 가장 많이 했습니다. 아, 그래서 우리 또 민서는 남학생임에도 불구하고 처음에 왔을 때부터 사실은 샤방샤방한 미소를 많이 보여줬잖아요. 자, 그러면 우리 꿈꾸미들에게도 미소 한번 보여주세요. 우리 수빈이는 뚜니쌤께서 이제 7기 무대 선정되었다고 전화 주셨잖아. 그때 기분이 어땠어? 제가 밥 먹고 있다가 전화를 받았는데 사실 될 줄 몰랐는데 선정돼가지고 너무 좋았어요. 자, 그러면 우리 7기 무대 수빈이의 활약을 기대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샤! 자, 우리 7기 무대 수진이의 1지망 대학은 어디일까요? 이나고업 전문대학교입니다. 그러면 우리 수진이 이제 무대 선배들의 뒤를 이어서 이나고업 전문대학 합격하는 그날까지 마샤! 자, 우리 1차 촬영은 제플에서 이제 개인 촬영을 하고 이제 2차로 근처 공원으로 출발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공원으로 이동하고 있는데요. 오늘 날씨가 너무 뜨거워요. 하지만 우리 제플 7기 무대들 준비됐죠? 네! 날씨가 더워서 힘들긴 했지만 친구들이랑 좋은 추억 쌓을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오늘 땀도 많이 나고 힘들었지만 J플러스 모델 활동을 하게 되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습니다. 고생 많았어. 채영쌤께서 올인반보다 힘들다는 모델 촬영 처음에 콧방귀 꼈는데 정말 힘들어. 진짜 힘들었어요. 아니 그러면 주먼 2기랑 4기 모델랑 우리 정원이는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러니까 제 롤모델이죠. 영원한 롤모델.